안녕하세요. 저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 구윤경 교수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규정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목이죠. 그래서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방향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실천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과 과정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과정인데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실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대학에서 이론을 교육받고 현장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교과목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이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를 양성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것, 바로 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 교과목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거죠. 국가 공인, 사회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 자격증인데 이런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보면 필수 교과목은 어떠한 것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이러이러한 법정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증이 이제 발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죠.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고 현장 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실습 시간은 종전과 같아요. 120시간 실습을 할 수 있고 대신 바뀌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120시간이라는 것이 2020년 1월 1일에 실습을 한다고 해서 120시간만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기관에 따라서 160시간을 요구를 하면 160시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2020년 1월 이후에 교과목을 수강을 하는 사람들 그 이전에 수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이 160시간으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을 할 수가 있고 실습 세미나가 이제 30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 이제 오프라인 대학인 경우에는 오프 수업이 이제 30시간인데 온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3회에 대면 수업이 필수로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한 번, 그다음에 중간 평가 한 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습 평가 한 번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교과목은 사회복지 전체 교과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거든요. 앞에서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방향이나 규정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해야만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실습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